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 그 금요일 밤에 일일 부흥회로 주님이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일 부흥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한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에서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빗대서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길은 너무나 우리로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황금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길은 변화무쌍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그 햇볕이 너무 강해서 뇌가 익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겨울에는 낮에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싶으면서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아주 무서운 추위로 극심히 무섭습니다. 또한 맹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의 삶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는데 어쩌면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비참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황금길을 걸을 거야. 이런 기대들을 누구든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황금길이 아니라 아주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또 광야 같은 위협 가운데 걷기도 한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랑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인생은 어려워, 힘들어. 그래, 인생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지? 라는 생각대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마치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둘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정말 이거 뭐야?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그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처구니없죠, 어떻게 보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야, 나 따라오지? 그런데 나 따라와가지고 잘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또한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힘들게 따라왔는데 주님이 야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 때문에 실망 안 하면 그 사람 복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신앙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갈고 닦은 신앙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영성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낙심이 될지라도 그래도 또 따라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좌절시키실 것이고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의 방식, 역설의 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신비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이야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역설의 길이다. 영적인 길은 역설의 길, 패러독스라는 얘기죠. 패러독스는 뭐예요? 마치 모순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모순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묵상해본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역설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죽으면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베이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수없이 섬세하게 계획하신 은혜와 복락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이루어 나아가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순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광야길을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가운데서 오아시스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9장의 배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벨론 포로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업들을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계속적인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죠.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배신감 같이 느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시키시려면 이방의 손에서 멸망시키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 회복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만드셔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탄탄대로로 그 다음에는 수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은 증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반대에 부딪힙니다. 총체적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그런 아주 비난꾼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에 읽다 보면 귀족들은 그 일에 답붙이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돕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자녀를 팔아야 연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큰 그림 안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방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해석도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거를 열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뭐 하는 일이라면 아이고 내가 고집 부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팔아서 연명하는 사람이 나올 만큼 흉년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잔혹한 그러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미션을 주셨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다 수축하는 일들을 마무리시키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도 어떨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능욕과 불신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원망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망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받으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실 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무척이나 힘들지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길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길에 갈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하나님 늘 내게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하면서 갈 뿐인 것이지 우리가 앞길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안갯길을 만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그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앞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듬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개가 걷혀 있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안개가 차곡히 진하게 껴있는 곳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안 보여요. 저는 53번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 종종 이 하위가 조금 높으니까 이 높은 지역에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어지면서 그러면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와 정말 그게 산길인지 밑에가 절벽인지 바닷길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절절절절 매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하나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 없고 나는 그 길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이 9장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후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초막절 이후에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쿼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텐트예요. 그 텐트는 뭘 했습니까? 광야 생활길을 하면서 텐트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배경은 광야길입니다. 그 40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이지 않고 광야길만이 우리를 삼킬 듯한 그 광야길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찾고 더듬어서 광야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라는 근거는 단 한 가지에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19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광야길 걷는다도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이게 강조점도 아닙니다.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사. 엄청난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에는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그 원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근데 그 긍휼이라는 말이 크신 긍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크신 긍휼.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가. 긍휼이란 말이 원래 라하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레헴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레헴은 이 아기가 들어가 있는 엄마 몸속의 아기 주머니, 자궁이라고 얘기하죠. 자궁을 켜는 말입니다. 이 자궁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과 맥을 왜 같이 할까요?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기능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긍휼, 그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 이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패션, 고난, 고통. 실제 우리의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정신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제가 이분의 신학을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마르쿠스 보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저스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컴패션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그는 아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포인트만큼은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근데 언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역설의 영성 가운데서만 보입니다. 역설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오늘 긍휼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만 보이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아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간구하면서 은혜를 갈망하지만 또 거기에서 좌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을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일들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 밤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광야길 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든 정말 구걸하듯 살던 그 길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를 역설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를 갈망해 나아갈 때에 나 혼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되면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불기둥도 보이고 구름기둥도 보이고 광야길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반드시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잊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밤에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성전을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한 시간이 지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두 시간 기도를 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확연한 게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내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다가 졸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신비한 것들 뭐 이런 거 본 적 들은 적 얘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못 받는가 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참 지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갈망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돼서 어린 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 돼가지고 했던 그 기억들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질 때에 그때 그 시간이 추억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괜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분명히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학교를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는 것 같고 나는 못난이가 된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갈망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광야의 절벽 가운데 떨어지고 보니까 그때가 이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점 거의 7, 8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만약 그날 그 수련의 밤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인생의 깊은 그 심연에 빠져들어졌을 때에 불기둥과 기둥, 구름기둥을 영원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샘을 만들고 샘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 이 은혜의 갈망이 바로 최종적으로 그 은혜의 승리의 길을 보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밤에 뜨겁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사탄은요, 안 보이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그거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그거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의도적이라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이미 베풀고 계신다는 거. 그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단한 가지. 중언부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교우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아니고는 살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갈망할 때에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하나님 고단했던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지쳐 있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과 까마귀와 떡과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 떡과 음료가 없다 할지라도, 천사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문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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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이 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님 은혜의 역사는 깨끗한 심령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한 연약함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성령의 치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불과 같은 그 능력 가운데 죄악과 연약함이 다 태워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져서 내 속에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태워지시고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다 임하여 지므로 죄악에서 돌이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불로 멸하여 질지어다. 악함의 모든 영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만이 드러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맡겨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이 다 불태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갈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소리 안 들리겠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라는 말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게 있다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 외칩시다. 부르 외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뜨겁게 주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잡아 주실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